뒤까지 올라가는 거야. 어, 저쪽이구나. 시골 아저씨가 이렇게 늦게 가는구나. 2년 만에 시카고를 왔더니 조금 낯설어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맨하탄의 축소판 같은 그러한 곳이니까 별로 그렇게 감회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. 그래서 일단 지방으로 또 떠날 겁니다. 여기에서 보니까 트럼프 빌딩이 잘 보이네요. 그리고 뭐 도심지가 되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
예,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무선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유선 마이크를 꺼냈습니다. 어제 저 멀리 호수 건너에 보이는 시카고 시티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. 시카고 시티는 뉴욕시를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그러한 도시예요. 그러니까 빌딩 숲도 그렇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가 모든 것들이 뉴욕시와 아주 똑같아요. 그리고 서브웨이 모습까지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시카고의 그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미시간 호가 흘러들어간 그 하천을 그 옛날에 운하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 같은 것이 줄줄이 지어져 있습니다.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그 관광 자원으로 유용한 것이고 뉴욕에 살던 사람이 여기에 오면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는 뉴욕에서 36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. 그런데 그 운하 시스템은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짓고 그러한 것들인데 참 아름답습니다. 서 있는 이곳은 뒤에 보이는 것이 미국의 5개 호수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호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미시간주고 이편으로 가면 미시간주 그 대륙이 나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미시간 호수가 대략 남한 정도 크기 뭐 그 정도 되고 그 꼭대기에 있는 슈프리오호는 남북한 크기에 가까운 그 정도 규모가 되고 캐나다와 이렇게 경계를 한 그러한 것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미국의 62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데요. 내가 이제 50개 국립공원을 다녔어요. 그래서 2년 안에 미국의 62개의 국립공원을 모조리 섭렵하는 한국인 최초의 사람은 나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고요. 이 미시간 호의 물은 어디로 이제 흘러내려가냐면 이 작은 하천들을 따라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물은 모조리 뉴올리언스까지 내려가는 그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 그 비치로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곳이니까 해수욕장과 마찬가지인 곳인데 물도 맑고 깨끗한 그러한 곳이지만 지금은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동남쪽으로 행진을 해서 뉴올리언스 그 어라운드 엘라바마 그쪽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.